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좋은 교회인가 하면, 구성 멤버가 다양한데, 바나바와 니기르라는 시몬, 니기르는 지금 니그로 흑인이었고,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 분부와 헤롯의 젖동생, 왕가죠. 그럼 마나인 및 사울이라. 여기서 리더들, 선지자 교사들의 수준이 대단했고, 또 이렇게 구성 멤버가 왕족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는데, 주를 성벽 금식할 때에 우리의 금식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 금식해야 되겠구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주님은 뭘 좋아할 거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주님을 어떻게 기쁘길까, 어떻게 거룩해질까, 그런 금식,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 음성 들어본 거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리더들이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얘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당회장인데 둘이 협력 목회를 했는데 둘이를 보낸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개혁한다, 뭐 본질 회복한다, 따라갈 수 있겠냐고. 제가 갑자기 지금 그냥 사임하고 아프리카 가겠다고, 저부터 못해요. 그 음성도 드려야 되고 또 그러면 가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성령 충만했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에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에 보내신 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인도받자는데, 성령 보내신 바, 성령 둘 보내다는데, 성령이 가라, 성령 음성 듣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가 인격이 됐다. 지금 우리 상상을, 우리 일반 교회들은 이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음성도 못 듣고, 또 가라게도 감동도 없고, 또 가도 안 해버리고,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세소가 된 거죠. 세소가 된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세소가 된 줄도 모르면 이제 내가 들어온 때가 묻었고 변질됐는데, 변질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기준이 되니까 더 큰 문제 해결도 안 하죠. 내가 잘못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고칠 건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뭘 고쳐요? 안 고쳐요. 그 자기 왕국,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쨌든 오늘 여기서 보면 성령 보내신 바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마술을 만나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자가 방해를 쳐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10절 모두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우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 않겠느냐 하고, 이제 명령 11절 같이 읽어.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믿으며 능력되었다. 능력되걸. 제가 능력되게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방해치니까 너 소경되어버리니까 소경되어버린 거 이제. 한순간에. 그러니까 소경되어갖고 막 이제 길을 찾으니까, 살아계시네. 그 총독이 예수를 믿어버린다는 얘기요. 지금도, 이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능력 대결이
승리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실 능력 싸움인데 영 싸움. 근데 능력이란 능력이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을 했고 왜 성이 금식이 중요한가? 아, 우리는 원수가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마귀, 세상, 육신. 예,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그리고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잘 아는 얘기인데, 예, 마귀. 어떤 데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고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동격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사단이라고 주로 쓰고, 인간을 대했던 마귀로 나와요. 사단이나 마귀가 똑같아. 하나예요. 이 용. 마귀가 대장이죠. 대장인데, 예,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사, 내 안에 있는 원수. 내 안에, 예,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적 이생과 자랑. 선악과 먹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범위스럽고 안목의 정욕, 죄가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꿈틀꿈틀 안 죽어요. 절대 내 안에 있어요. 계속. 이 세 가지인데 육신은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 육신은 가만히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예요. 마귀 원격적. 결국은 누가 마귀 두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귀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따라가는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아무의 이생의 자랑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으니. 그래서 세상 사랑하면 마귀 따라간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세를 분부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다시 무엇이 분별하라. 이제 이 세상 따라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 따라가면, 유행 따라가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있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 지금 황금 만능주의 세상, 돈 따라가고, 명예 권세 따라가고, 이게 세상인데, 이제 결국,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거룩해져가지고, 딱 거룩.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 안에 거룩이고 예수님 닮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축복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이 목표가 되니까 성공이 목표가 되니까 변질되죠. 거룩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이 되어야 거룩할지라. 근데 뭘로 거룩이 되냐면 말씀과 성령 기도와 말씀을 했으면 거룩해집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내면의 변화인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이것을 뽑아내야 돼. 근데 절대 안 뽑아나가요. 예, 죄와 죄의 성품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죄성이 죄의 성품이 있어. 성품이 따라있기 때문에 제가 애굽 광야 가난 광야에서 처리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이걸 처리시켜줘 버리면 이걸 뽑아내버리면 가난에 가버리는데 이 싸움인데 그럼 이 세 가지를 뭘로 처리하냐? 금식을 통해 처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금식 안 하면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 왜냐하면 이 몸 안에 에너지를 빼버려야 되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정욕이 나오는 거죠. 안 먹으면 힘이 없거든? 그러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금식하면 그때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야. 사실 금식하면서도 굶식하면 안 돼. 그냥 굶는 거지. 통에 잡아가고 내 안에 뽑고 통회하고 말씀의 금을 자르고 수술로 그래 내 안에 있는 걸 수술해야 돼. 말씀에서 그 잘라야지. 수술은 그래서 잘못된 거 도려내야 되잖아요. 칼로 말씀의 칼로. 그래서 그것이 버려. 세상과 잘못된 건 버려. 고기도
기름기 있는 거, 부기 같은 거 좀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게 버려. 하여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한 것이 우상이니까, 그걸 잘라내고 버리는 건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올라니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 거룩. 그래서 회개, 금식을 또 회개를 하고 내 안에 거룩이, 예.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음성 듣고 영이 열리고 교제가 되어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하루 정도, 한 번 정도는 한 게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좋고, 또 한 2, 3일 정도 휴가 내갖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 저는 개척할 때 추석 설 때는 제일 금식이 좋아. 추석 설 때. 그때는 신방 오라가 되었고 안 가니까. 또 그때는 또 먹을 것도 많죠. 이제 그걸 얘기하죠. 이왕 먹게 하려면 뭔가 끊고. 그래서 뭐 이틀, 3일 금식은 수없이 했죠. 장기 금식은 못했지만. 근데 그게 내 자신 살기 위해서 내가 영의 사람 데리고 성령 임재에서 병도 고치니 성령 와야 되는데 안 오는 듯이 뽑아내야지. 근데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꼭 해야 돼. 금식을 꼭 해야 돼. 하다 못해 한 끼씩이라도 하면서 그러면 내면의 죄를 버려요. 자, 능력대결인데, 능력, 그러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임재가 와고 충만해갖고, 내면에 힘이 쫙 와요. 성령 쫙 힘이 쫙 들어온다니, 그러면 딱 그 영의 능력을 느껴, 불이 오고, 뜨겁기도 오고, 불이 나가버리기도 오고. 그래서 이게 영싸움인데, 예, 영싸움에서 이거 훈련을 돼야 돼요. 누가 금식해 보시면 누가 있겠어요? 절대 힘듭니다. 근데 그걸 얘기해야 돼. 내 허락을, 어떤 허락해 버려, 그냥. 그래서, 금식해라. 아니, 금식은 3일 밖에, 3일 금식 몇 일만 대도 안 했는데요. 6일간 해라. 진짜 음성 들었어요. 6일에 거기니까, 제가 이거 딱딱 봐야죠. 나 그걸 항상, 그 비전이 계속 그 생각을 해. 또 금식해라. 14일에서 21일 사이라고 놀래가지고 주님, 저는 금식이 약하고 철학을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부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차라리 능력은 철학이 나서요. 금식은요, 힘도 빠지고, 회개 거룩에서 금식이죠. 회개 금식하다가 이제 철학하고 막 부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오죠. 불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10일, 만약 10일 밖에, 뭐, 10일 금식은 누구나 한 건데, 그것도 젊어서 겨우 했어요. 저는 금식이 약해요. 잘, 철야가 잘 좋아요. 허락은 돼야 되는데, 21일을 못 얻었어요. 그냥, 일주일 할게, 일주일. 일주일 하고 나서도, 응답 없으면 제가 14일 할게요. 이 주인과 그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딱 일주일 따고 나니까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온전히 그냥 순종이야 온전히라는 단어 써줘서 아 하나님 중심 보시구나. 근데 그때 여름에 했는데 8kg 빠졌더라고. 그게 내가 보고지리라. 저는 항상 비전 얘기가 저 하나님 누가 뭔 말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15년 전 그 다 있어요. 쌓여놓은 거 있기 때문에 제 책이 쭉 나와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절대로. 우리에게는 붕댔나? 나는 이 결론은 봤거든요. 결론은 보자. 된가 내가 보자. 절대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오셔. 그것은 내가 믿으면 내가 복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교회의 비전은 여러분 비전이고 똑같은 비전을 받으셔요. 교회적인 비전은 내 비전이요. 교회는 여러분이 우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금식의 그 능력이 되는데 예, 어쨌든, 거룩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제 능력대결인데, 영싸움이 되냐면, 공중곳에 마귀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 21일 절식기도, 절식, 예, 그 늙은 나이에 어려우니까, 절식은 뭐냐면, 고운 또 고운 고기 안 먹지 않고, 조금만 먹고 이제 하는 거죠. 21일 만에 응답이 온다. 다니엘, 네가 기도할 때에 이미 상달됐는데 바하사국이 막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뭘 막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 와서 응답하노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공중은 마귀와 싸움인데 내가 금시고 기도하면 영싸움인데 다 영싸움. 교회 부 이것들하면 이대로만 돼요. 이거 하냐 하냐 그냥 기도를 일삼고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기도만 많이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성령이 기도하냐 회개해서 기도한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사업 모든 문제 다 기도 싸움이요. 남편 표현하 나 모두 사 전 모든 명이 잡고 있어. 근데 금시고 기도하면 말씀에 칼로 다 쳐내 갖고 다 뽑아내고 회개시키고 그것이 그 싸움인데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고 이기게 되는데 그때 응답을 가지고 왔다. 왜 영적 원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하늘은 하나님께서 있다 하더라 땅은 인간에게 줬다. 그러면 땅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이기고 지고 싸움이요. 영싸움인데 세력이 강하면 이기고 그럼 지고 내가 기도가 약하면 마귀한테 당할 것이고 세이면 이겨볼 것이고 이게 이 싸움이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금식에 접목하고 말씀해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람 나라에서 이상하다. 우리가 꼭 침략해요. 뭐 이스라엘 꼭 거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이 왕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의 침실 얘기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 어디냐? 도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단성을 딱 보게 해요. 그런데 사원이 아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이 우리 그 도단성을 꺾이 보였고 죽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기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 군대 밖에 불병과 불만이 떴어요. 꽉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영성 능력 엘리야 영감에 갑절달라고 했잖아요. 영감에 갑절이 임해가지고 엘리야보다 꼭 두 배 행동합니다. 능력이 불이 임해가지고 지금도 영싸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싸움에서 2년 전에 세 번 금식 생겨가지고 이 나라 살린다고 계속 했잖아요. 용 잡았다고. 이겨요. 절대 이겨요. 이 싸움인데 우리가 계속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엘리사 말 한마디에 아람 나라 거만한 군대에 제 눈을 멀리 하셔서 다 멀어버려요. 성경인력 그대로 봐. 다 멀어요. 이리 와. 다 따라와. 사마리아성에 딱 포위해놓고 왕이 치니까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포위되었고 그때에 그러지 말고 떡과 물을 먹이소서 포위되었고 무장해제도 시켜놓고 먹여줘요. 다시는 침략 안 해요. 원수 갚으면 또다시 원수 싸움인데 이제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이 얘기가 아 근데 엘리사의 그 능력은 그 정도였구나. 영권이 사람마다 그 천사가 따라다니는데 후소 천사가 있는데 어떤 날 달란트 하나 따라자 어떤 날은 군대가 따라다녀 군대가 그리고 천사 크기가 달라요. 굉장히 강한 천사가 있고 약한 천사가 있고 근데 천사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천사가 힘이 내가 성령 충만할 만큼 천사 힘을 실어주더만 천사가 세져버려요. 성령의 능력 내가 성령 충만하면 천사가 힘 있는 천사로 강해져. 결국 천사는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천사야 이래라 저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이 천사를 부르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대해서 하시면 성령께서 천사를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싸움이 되는데 그건 네 하기에 매서 자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 무슨 얘기냐. 네가 땅에서 한 대로 하늘에서 된다. 그게 네 땅에 그게 하늘과 땅에 땅에서 하는 대로 그 용서하라. 내가 땅에서 불면 불린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능력이. 그럼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영싸움인데 이 나라 살리고 북한 살리고 세계 살리고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한 거고 우리가 한 대까지 하고 근데 반드시 마귀가 엄청난 공격인데 여기서 이기면 이겨요. 강하게 여러분 문제는 기도구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일삼고, 근데 기도가 기도줄이 잡히는 기도, 이 생각 저 생각 중원 번호가 아니고 적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들어가면 임재가 와요. 충만이 와, 불이 와. 그때는 마음대로 명령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 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